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좀 중요한데요. 각각에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남자분인데 M자가 있는 건 뭐 거의 한 90% 정도는 유전성 탈모일 확률이 높아요. 그 자연적으로 헤어라인 성숙하라고 해서 이마가 좀 높아지고 M자가 살짝 생기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증상인데, 아마 여기서 M자가 깊어지고 있어요 정도로 얘기를 하셨다면 탈모가 진행돼서 안으로 파고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탈모는 유전성 탈모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성 탈모라든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는 머리 전체에서 영향을 받지 M자라든가 정수리만 빠지지 않거든요. 요 부위에서 빠지고 옆에 머리, 뒷머리는 탄탄하면 거의 90%는 유전성 탈모입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일 때 남성에서는 일단 첫 번째 탈모약으로 이거 일단 억제를 해야 됩니다. M자가 더 깊어지는 걸 막는 게 일단 첫 번째죠. 탈모약은 M자를 채워주진 않지만 진행은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M자를 난 꼭 복원을 시켜야겠어. 제가 약으로는 솜털 정도는 날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붉은 털로 나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과학으로는 모발 이식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솜털 정도면 민옥시딜이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탈모약으로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인데 M자가 깊어지고 있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근데 여자 탈모는 남자하고 다르게 앞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M자가 막 밀리는 이런 탈모 보신 적 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한 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근데 여자분들이 M자가 느끼는 거는 솜털이 없어져요. 여기 원래 이제 잔털들이 여자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남자분들보다 솜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솜털이 많아요. 솜털은 젊음의 상징입니다.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이게 솜털이 점점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윤곽선 자체는 원래 각진 라인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 또렷해지니까 여자분들이 M자가 깊어져요 라고 해서 오시죠. 근데 열의 아홉은 M자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솜털이 없어져서 생기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는 그쪽에 탈모가 일어난 건 아니니까 솜털이 없어 노화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바르면 솜털이 좀 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케바케지만. 근데 꼭 나는 여기를 채워야 되면 이제 역시 또 헤어라인 수술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성 탈모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뻥 뚫리죠. 여기가 이제 머릿속에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머릿속이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소갈머리 탈모 패턴으로 나는 게 여성 탈모입니다. 그래서 남자일 때 여자일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전이, 아까 남자분 탈모는 유전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우성 유전이라서 보통은 나타나게 돼요. 아빠가 있거나 할아버지가 있거나 나타나지만, 없어도 나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분이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확률상 떨어지긴 하지만 진짜 꽤 많이 와요. 나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진짜 아무도 없어. 아빠 없고 할아버지 없는데 나만 왜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운이 좋았던, 발현이 안 됐던,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슬프지만. 네. 그래요. 오늘도 탈모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그걸로 또 컨텐츠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